오늘은 초등학교 고활동 2학년 2학기 19쪽 2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운동화, 술래잡기, 생신, 축하, 쪽지 적어보겠습니다. 운동화, 이영음, 중심선 위에서 1, 2번 나누어 적습니다. 가로의 글 길게 적고 3, 4번에 니은을 나누어 적습니다. 동자 1번, 2번에 나누어 적고 중심선의 가로액을 길게 적습니다. 3, 4분의 2형을 적습니다. 화자 1번, 3번에 히엇이 들어가고요. 약간 빛을 올립니다. 세로액을 길게 적고 점을 찍습니다. 술래잡기 시옷은 중심선 위에서 각이 벌어진 시옷을 적습니다. 리얼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술래 리얼은 1번, 3번, 4번에 약간 빛이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액을 적어줍니다. 짭짜지옷은 1번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3, 4분에 나누어서 비역을 적어줍니다. 기자 기역은 1번, 3번에 나누어서 적고요. 2번, 4분에 길게 세로액을 긋습니다. 생신의 시옷은 1번에 짧게 길게 4분의 2형을 적습니다. 신, 시옷은 1번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3, 4분의 2형을 적습니다. 그 다음 축하, 치옷은 각이 벌어진 치옷을 적습니다. 기역은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히엇은 1번, 3번, 2번, 4분의 길게 세로액을 긋습니다. 쪽지, 지엇은 1번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 2번에 하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액을 적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지엇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적고 2번, 4번에 세로액을 길게 긋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19쪽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